키움증권 20주년 기념 주식거래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주식거래하면 응모권이 팡팡. 당첨자 총 3,702명에게 대박 경품을 드립니다. 전일 특징주 시간입니다.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큰 폭으로 매수를 했고 네. 그 사이에 쭉 매수를 했던 뭐 개인이 거의 1조 그러네요. 2천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네. 사실 오를 때 개인이 또 파는 게 특징적이기는 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들이 한 1160억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저희는 마침 자동차 잘 안 팔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80억 순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 삼양식품, 카카오, S오일, NC소프트 뭐까지 의미 있는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매도가 많지는 않았지만 SK나 파미셀 그리고 KTNG 이런 종목들 좀 매도가 나왔는데 특히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모데나 관련주라고 해서 좀 저기 그 이야기 있었는데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 투자가들도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어요. 또 현대차도 버금갈 정도 많이 샀네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가장 크니까 2,600억 매수가 있었고요. 현대차 1,160억 매수가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매수했고 그리고 포스코, 기아차, S오일, SK디보이션까지 해서 의미 있는 매수가 있었고요. 매도는 카카오, 네이버, SK 이런 종목도 매도가 있었네요. 최근에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관련주라고 해서 아주 견조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일단 눈에 띄는 매매는 외국인 매수에 셀트륜 헬스케어와 시젠,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매수가 좀 있었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셀트륜 헬스케어를 오히려 팔았네요. 456억 팔았고 시젠도 팔았습니다. 셀트륜 제약도 팔았고 매수한 것은 땡기로 가는 파라다이스 정도만 한 160억 정도 매수가 있었네요. 예. 자 그러면 외국인 투자가들, 기관 투자가들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매매한 종목들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3,520억 순매수가 있었고 현대차도 1,730억의 순매수, S오일은 680억. 기아차 620억, SK이노베이션 580억. 역시 기관 외국인이 크게 움직여주니까 이런 매매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SK이노베이션인데 한 달 반 정도 옆으로 쭉 횡보를 하다가 어제 살짝 갭을 만들면서 뛰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그 거래량도 좀 실렸는데요. 어제 뭐 거래가 좀 더 실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그래도 움직이는 걸 가지고 본다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수는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기아차입니다. 기아차도 비슷한 움직임입니다. 어제 대량 거래 일으키면서 지금 이제 상승 돌파 갭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도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그 이 갭으로 이동평균 뚫고 나면은 그 이 풀백 좀 대밀리는 그런 경우가 네. 있긴 한데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S5일, S5일은 뭐 1조 이상의 영업 적자가 났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움직임들이에요. SK이노베이션이나 기아차나 S5일이나 비슷한 형태의 움직임이고요. 다음 현대차, 현대차도 마찬가지네요. 거래는 좋은데 과연 이제 펀드멘탈이 따라오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5만원대 위에 올라왔다는 것이죠. 5만 300원에 마감이 됐다. 이것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어제 거래가 많았던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ETF를 제끼고 그 삼성전자가 제일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ETF들이 있고, 파미셀, 현대차, SK이노베이션, 카카오, SK, 그래요. 야, 이 현대차하고 SK하이닉스는 좀 분발해야 돼요. 파미셀이 일반 종목 두 번째인데 시가총액은 말이 됩니까? 안 듣는 얘기죠. 자, 코스닥에서는 모처럼 SK바이오랜드 이것도 이제 그 모데나 관련주로 이야기되고 있죠. 시젠, 시젠은 이제 모데나 PH가 되겠죠. 셀트린 헬스케어, 알테오젠, 라온 시큐어 이런 종목들이
거래대금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어제는 이제 모더나와 관련되는 종목들, 뭐 수혜 종목, 피해 종목들이 그 거래대금 상위에 올라왔으니까 네. 역시 좀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럴게요. 예. 지난밤에도 그것 때문에 뜨거웠고요. 맞아요. 이야기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특징도 마무리하고요. 퀸 모닝노트 계속됩니다.